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닐지. 여유로운 걸음걸이 같은 남자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 그의 집이 박 씨 부부와 이웃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. 박 씨 부부의 집을 중심으로 1, 2km 반경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. 즉,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는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아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박 씨 부부 집에 알몸으로 찾아와 8년째 용변만 보고 가는 불청객의 모습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그를 알아보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남자의 키와 몸무게를 추정해 보기로 했습니다. 담의 높이를 기준으로 키를 추정하고 체형을 확인하면 체중을 알 수 있답니다. 그리고 생김새와 인상까지 추정해 보았는데요. 키가 한 170 정도 되는 키에 85kg가량의 체중, 그리고 눈두덩이 약간 좀 두툼한 편이면서 코가 높은 사람, 뭐 목이 두껍고 좀 짧고, 네.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요. 예. 키 170cm, 몸무게 85kg의 건장한 체격, 큰 눈에 높은 코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강렬한 인상의 소유자랍니다. 동네 주민 대부분을 알고 있다는 전 통장님은 이런 체격과 인상을 가진 남성을 본 적이 있을까요? 통장 봤을 때에 지하에 내려가면 지하에 사는 사람들 다 부딪히잖아요. 뭘 전해줘야 되니까. 지금 생소한 얼굴인데 전혀 귀엽네. 동네 터줏대감인 슈퍼마켓 주인 역시 이런 남자인데 여기 혹시 슈퍼가 몇 시까지 하세요? 저희 1시요. 늦게까지 하시네. 네. 근데 못 봤어요. 동네 주민들 중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. 이 정도로 잡힐 정도면 웬만하면 알아볼 텐데. 그렇죠. 누가 보면은 알지. 그 동네 사람이 보면은 아 누구다 알지. 그런. 사람이 할부 하는 거 보면은 동네를 잘 알고. 그런데 얼굴은 동네 사람이 아니고 그렇네. 마치 주민처럼 지리를 잘 아는데 주민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? 만약에 이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면 이 지역의 어떤 뭐 집의 구조라든지 문의 위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어떤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직업적으로 이 동네에 자주 오는 사람이라면 차량을 이용해 왔을 겁니다. 골목 가까이에 차를 주차한 뒤 그곳에서 옷을 벗고 골목으로 이동했다면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. 만일 그랬다면 가로등과 방범용 CCTV의 위치를 생각해 이동하며 문이 열려있는 박 씨 부부의 옆집으로 들어가 실외 화장실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휴지를 가지고 나와서 불청객은 담을 넘었습니다. 그는 무엇을 위해 편안한 화장실을 두고 8년 동안이나 옷 벗고 담 넘어가며 용변을 보는 걸까요? 이 집요한 행동을 그저 별난 습관 정도로 봐도 되는 걸까요? 그런데 나는 이 그 전서부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이제 나도 한번 그러니까. 생각도 해봤어요. 네, 전에 살던 분이 집주인이요? 경찰관 여기로 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경찰관 아들이 살았어요. 박 씨 부부가 이사를 오기 전부터 불청객이 찾아왔다면 옛 주인이 그의 정체를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. 그런 일은 없었어요. 아, 그 똥싸고 갔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? 네, 맞아요.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. 없었어요? 네. 그런 거 있었으면 그 전에도 뭐 신고를 했거나 그런 기록이 있겠죠. 대변 이외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알몸의 남자.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 남자는 누구인 걸까요? 지난 9월 7일, CCTV 속 남자의 모습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
우리는 심각한 문제인 노출